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공약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의료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협의하기로 하는 등 8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체해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석 달 만에 정식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오늘 개원식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합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에서 6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역에서는 KTX 열차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조속한 휴전 협상과 인질 석방 합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8월로 기록됐습니다. 낮엔 폭염이, 밤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낮 없이 더위에 시달렸는데요. 9월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한낮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예린 기자입니다. 지난달은 기상관측 사상 역대 가장 더운 8월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27.9도로 이전까지 가장 더웠던 2018년 8월보다 0.6도나 높았습니다. 최고 기온 33도, 최저 기온도 24.1도로 모두 기존 수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여름은 열대야도 가장 길고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이전까지 가장 길었던 2018년보다 나흘 가까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도 34일이나 이어졌고 제주는 47일간 지속된 역대 최장 열대야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올 8월이 이렇게 더웠던 것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마치 두 겹의 이불처럼 한반도를 오랫동안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였기 때문입니다. 잦은 소나기에 습도까지 높여 찜통 더위까지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위에 지쳤던 시민들은 오랜만에 야외로 나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가지고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선선해져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하거나 책 읽으러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솔솔 불어서 갈같아요. 오늘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 풀 더 꺾이겠습니다.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더위는 완화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따뜻한 고기압이 영향을 미쳐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날이 열흘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중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100명 정도의 인질들이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데 이스라엘 시민들은 정부가 휴전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노조도 총파업을 선언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있는 한 땅굴에서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인질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인질 중에는 지난 4월 왼쪽 손목이 절단된 채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했던 23살 미국인 골드버그 폴린도 포함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조속한 휴전 협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They should have come back alive. They could have come back alive. We need a deal now. They need to come back alive.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역시 SNS를 통해 인질 협상 타결을 촉구했고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인 히스타드 루트 역시 하루 동안 총파업을 선언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은 100명 안팎으로 이 중 3분의 1은 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대규모 지상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경찰 3명이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인을 찾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5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이후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도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여론조사 5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4%를 기록해 전당대회 이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벌린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As a young courtroom prosecutor in Oakland, California, I stood up for women and children against predators who abuse them.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 진행된 여론조사로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간적인 호감도와 건강함 그리고 정직함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현안인 경제와 물가, 국경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으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선거 비용을 후원하는 미국 억만장자들의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철도 재벌 티머시 멜런은 슈퍼팩 후원을 통해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1,600억 원을 공화당에 후원했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거액의 트럼프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또 월가의 큰손 조지 소로스와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해리스의 후원자로 나서는 등 미국 대선은 점차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원식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장인 95일 만에 지각 개원하는 것으로 오늘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제기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할 걸로 알려져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 관련 1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 응급실 의료 인력과 환자 수, 가동 현황 등을 알려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에서 6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역에서는 KTX 열차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고 차량 내부에는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오금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가 딱 끝날 예배처 끝날 시간이었대요. 차가 막 나와서 난리 났었고 근데 다행히도 한 1분 먼저 사고 차량은 100여 미터를 달리다가 주차된 차량과 벽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사고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서는 KTX 열차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 180여 명이 대피했고 연기가 역사 내부까지 번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제동장치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고 복도 곳곳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45분 만에 진화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성인 게임방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화재는 방화로 추정되는데 60대 중국인 남성이 돈을 잃자 게임방의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소방 가림막이 쳐져 있고 그 위로 그을린 채 깨진 유리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영암군의 한 성인 게임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데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방화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남성이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개인방 문을 잠근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3명은 후문으로 도망가고 근데 후문도 다행히... 경찰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선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오자 투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젯밤 이 아파트 8층에서 34살 김모 씨가 뛰어내렸습니다. 1층 화단으로 떨어진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놀러 갔다가 여기 왔는데 구급차랑 경찰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8층에서 떨어지셨다고 좀 안 좋은 상황 같은데. 김 씨는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였습니다.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사진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현관에서 벨을 누르고 문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대기하는 동안 김 씨는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한 뒤 결국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도 누르고 문도 두드렸는데 일체가 없어서 한 명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베란다를 보니까 사람이 보여서 갑자기 뛰어내린 것 같아요. 경찰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 김 씨의 집을 방문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다음은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법까지 통과하자 의사들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 곁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환자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이제는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 있어야 된다는 그 논리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법까지 통과되자 의대 교수 등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도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의사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움은 지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싸움은 대통령의 임기 끝나는 날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공의가 6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남아있던 의료진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일대 혼란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은 이제 저 같은 환자분들은 절망과 불안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만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불발되면서 의사들이 당장 추가 행동을 개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의협 대의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어떤 변곡점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한두 달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는 만큼 의료계 내부 혼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역재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서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총 2억 2,3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왔는데 서 씨의 취업 후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 점 등을 근거로 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의 자금 거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검찰은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것인지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먼저라며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건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탈탈 틀었는데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전 대통령 손자의 태블릿 압수 논란을 두고 검찰이 자녀 교육용은 압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압수품 목록을 보이며 거짓 해명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정치 보복이나 과거 인사에 대한 수사 이런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의혹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누구든 수사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란 기류 속에 검찰 수사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엔 공감하면서 앞으로 민생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혜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당의 대표가 의제를 가지고 만난 건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입니다. 약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양당은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특히 양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와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이제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양태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 사태에 대해서는 추석 응급 상황이나 의대 정원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도출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주요 쟁점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앞으로 각 정책위의장과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정책 협의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초반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시작부터 약속한 발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고 이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양당 대표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공개된 모두 발언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발언 시간을 10분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3분가량, 이재명 대표는 9분 정도 더 발언했습니다.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법을 직격했고 이 대표는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합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이 기각된 사례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자 이 대표가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잘 보시겠지만 저는 특정 개인 비방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의료개혁 문제를, 한 대표는 반대로 금투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대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양당은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대표회담의 정례화보다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는데 협치의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의 회담을 환영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권의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회를 바라볼 때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밝힌 국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선수사 입장을 재확인했던 최혜병 특검법 등 개별 현안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에 관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생명권은 윤 대통령 역시 동의하고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의 공세에는 적극 대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의혹 발언은 비상식적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과반이면 계엄령이 해제되는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예상되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2018년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 때 수백 명을 수사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방첨 역량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 관련해서 국회팀 민지숙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가 멱살 못 잡겠네인데 네. 뭐 두 사람이 실제로 멱살을 잡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장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공개된 모두 발언을 마친 두 대표 국회에서 손님 맞이하는 접견장으로 이동을 해서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이 자리에 준비된 널찍한 테이블을 보면서요. 이런 농담을 던졌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거. 네, 두 당대표가 마주앉은 자리가 그만큼 멀었다는 거겠죠. 민주당 관계자는 양당 대표가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진 않았다고 하는데 뼈 있는 발언들이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네. 두 사람이 모두 발언해서 굉장히 뭐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면서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모두 양당 대표 이 전쟁이란 단어를 둘 다 입에 올렸는데요. 민생 법안들의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네, 두 대표 이렇게 전쟁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서로의 약점이 되는 부분은 아프게 찔렀습니다. 바로 최혜병 특검법과 사법 리스크를 두고서 말입니다.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공약했던 최혜병 특검법 얼른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자 메모를 잠시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예정이 없었던 독대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비공개 회담까지 모두 마치고 배석했던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들이 공동 입장문을 작성하기 위해 자리를 뜨면서 이 두 사람만 남게 된 겁니다. 약 4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건 이야기해주면 안 된다,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수시로 만나자는 한동훈 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봐야겠지요 라면서 정례화는 합의되지 못했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개원식이 열리잖아요. 22대 국회가 뭐 시작된 지 석 달 만인데 이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 지난 7월에 열기로 했지만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결국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늘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불참을 하는데 불참을 결정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피켓 시위 등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과연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투신하려는 여성의 가방을 훔쳐 도망간 몰상식한 절도범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전거를 한 손에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무언가를 주워 그대로 사라지는 남성. 어제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투신을 시도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하던 중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누군가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좁은 길로 도주한 이 남성. 결국 오토바이를 탄 한 배달원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투신 시도자도 순환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대형 화물 트럭 아래로 아이와 함께 무단 횡단을 한 남성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SNS에 공유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신호대기 중인 대형 화물차 바퀴 뒤로 아이가 탄 유아차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어 한 남성이 허리를 굽힌 채 유아차를 밀며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화물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였거나 블랙박스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누리꾼들은 과연 아이를 데리고 할 행동이었냐며 남성의 무책임한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그런가 하면 태국에선 엽기적인 두발 단속을 벌인 한 교사가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최근 태국의 SNS에는 정수리가 휑하니 비어있는 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교사가 두발 단속을 하면서 학생들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밀어버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원형 탈모가 생긴 것처럼 정수리 쪽 머리가 잘려나갔는데 이런 학생이 무려 66명에 달한다고요. 결국 학생들은 머리를 삭발해야 했고 학대나 다름없다며 교사의 강압적인 조치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전복돼 7명이 숨지는 등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에서는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일대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유리창이 깨진 버스 한 대가 도로 바깥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워런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47명이 탑승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과테말라 출신 16살과 6살 남매를 포함해 7명이 숨졌고 3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We had to get the bus stood up to get it where the bodies had come through the window. 탑승객 대부분은 멕시코계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From what I understand, based on some of the documents that were found on the bus, there were Mexican national. We found some Mexican IDs and passports and documentation. 검은 연기와 함께 주택 한 채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포틀랜드의 한 주택에 소형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불은 인근 들판으로도 번졌습니다. An airplane went down. I thought I was just heading over to Troutdale. 현지 소방은 사고 비행기에 적어도 두 명이 탔던 것으로 보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름철엔 날씨도 습하고 물놀이하다 귀에 물이 들어가기 쉽다 보니 귀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방치하면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청력 손상의 수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호텔에서 수영한 뒤 귀가 가려워 병원을 찾았는데 급성 외이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귀에 물이 들어갔던 거.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면봉으로 이제 많이 물을 빼려고. 외이도염은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어지는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잘 생기는데 물놀이로 귀에 물이 들어가면 발생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올해 폭염으로 물놀이 인원이 크게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해지면 고막 내부까지 염증이 이어지는 중이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환자 수는 18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10세 미만 어린이 환자 수가 절반에 달할 만큼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항생제와 진통제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내부 구조가 손상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들이 있거든요. 그 뼈들이 녹으면서 이제 난청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고요. 안쪽으로 염증이 퍼지면서 이제 달팽이관이 녹게 되면서 또 어지러움이라든가 또 심한 난청들을 유발. 의료진은 물놀이나 목욕 후 귀를 잘 말리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물을 빼내려 면봉을 쓰는 건 외이도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경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9월부터 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됐는데요. 이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몰린 건지 지난 7월에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 30대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 급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신축 아파트촌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강북권에선 고가에 속하는 지역인데 집을 사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7월부터 달라졌습니다. 주택가격이 뛰자 30대 대신 구매를 미루던 40대가 매수행렬에 뛰어든 겁니다. 최근 들어서 40대 분들이 부동산을 찾고 그리고 또 계약까지 이어지는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의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전통적으로 교육 수요가 강한 강남 4구 쪽의 4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신생아 대출 등 정책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40대들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주택 매수에 나선 겁니다. 실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소득 약 6천만 원인 사람은 주담대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었습니다. 40대들이 거주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주택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세를 안고 서울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 의심 건수도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웬만한 대출 규제에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 강한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가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이 대출을 받는 게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전세를 살려고 할 때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차단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겁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허용할 계획인데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은행이 22차례나 금리를 인상하고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갖가지 대책을 동원했지만 주담대 증가세는 지난 7월 최고치를 경신한 뒤 8월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이 아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금융권에 주문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초강수 대책이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데 대형마트에선 등심이,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불고기와 국거리를 할인합니다. 정확한 할인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 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추석 당일에도 아울렛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아울렛 매장은 개점 이래 처음으로 추석 당일에 문을 열고 영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업체는 추석 연휴에도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당일 영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업체로까지 확대됩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는데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들은 기준이 충족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양이 전시회가 열렸다는데요. 반려 고양이도 데리고 입장할 수 있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양이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 이집트의 고양이 조각상이 등장합니다. 반려묘와 함께 온 방문객들은 인증샷 찍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상하이 박물관이 고양이를 주제로 한 이집트 유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집트 사카라에서 고양이 신전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고양이 미라와 고양이 조각상이 발굴된 것이 이번 전시의 계기가 되는데요. 고양이와 함께 전시를 보려는 사람들로 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고 하네요.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아시나요? 웨이브를 촘촘하게 해서 북실북실 부풀린 머리를 말하는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흑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캣워크에서 풍성한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쿠바에서 열린 제3회 앞으로 헤어 콘테스트 모습입니다. 앞으로 헤어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인종차별에 맞서던 흑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며 시작됐는데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쿠바 행사 역시 전통과 역사,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사람들이 수로에 꽂힌 장대를 잡고 뛰어오르는데요. 장대를 기어올라 맞은편으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민속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라는데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민속 스포츠인 피얼레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대로 도랑 건너뛰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10m에 달하는 장대를 짚고 수로를 건너 최대한 먼 곳에 착지해야 이기는 경기인데요. 1767년에 첫 공식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무려 2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현재 네덜란드에는 600명이 넘는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점프 실력은 물론이고 근력과 균형 감각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운동 신경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매일 끼니 때마다 뭘 먹어야 하나 메뉴 고민하셨던 분들, 이젠 냉장고와 대화하면서 고민 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 덕분인데요. 말도 모두 해주고 내 마음까지 알아주는 AI 가전, 정설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음식 알려줘. 냉장고에 묻자 딸기와 바나나의 유통기한이 하루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그거 쇼핑리스트에 넣어주고 레시피 찾아줘. 딸기와 바나나로 만들 수 있는 음식까지 찾아줍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생활 가전이 AI 음성 비서를 만나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직접 냉장고에 말을 걸어봤습니다. 에어컨 켜줘. 아, 그리고 세탁기 문 열어줘.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기기까지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게 우리 빅스비를 통해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가전회사는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AI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TV가 알아서 원작자의 의도와 내 취향까지 파악해 색감을 보정해주고, 에어컨은 우리 집 구조와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해줍니다. 인간을 공감하는 공감지능을 저희들의 비전으로 내세웠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보다 더 여러분들을 보호를 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을 해내는. 가정기업 간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국가 무형문화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7주간의 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순직 공무원들과 한글 창제를 비밀리에 연구한 학자 등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존재의 화합을 기원했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위패들을 모신단에 잔을 올립니다. 번뇌를 태우고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관욕의식을 하고 바라춤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승돼온 최고 수준의 불교 의례이자 조선 왕실이 인정한 국행 수륙제입니다. 올해는 전쟁 희생자와 세월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뿐 아니라 순직 공무원과 집현전 학자들의 넋도 위로해 그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실제 진관사는 한글 창제의 반대 세력을 피해 한글을 비밀리에 연구한 학자들이 머문 사가 독서당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진관사는 이들뿐 아니라 생명이 있거나 없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기원하며 입제를 시작으로 49일간 기도정진을 합니다. 이제는 다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부처님처럼 시시비비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면은 이게 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수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장터인 프리즈와 국제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을 찾은 미술계 인사들도 한국 문화체험을 위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Well, I just did a five-minute meditation. Five minutes that felt like an eternity. And she was talking about cleaning your mind, and my mind needs to be clean. So it was very helpful. 행복과 화합을 기원하는 수륙제의 메시지가
온누리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은영입니다. 9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제주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양양은 2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일부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3도, 안동은 21.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와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